있고요. 무자비, 격광, 광란, 불카운 총. 전 개인적으로 불카토 쓰는 총을 좋아해요. 아주 개인적으로. 원래 벨트를 그 광분 벨트로 쓰고 있어 봤는데 별로 그렇게 광분 딜은 너무 미비해가지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다시 불카 하치우스로 갔어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그 생존뿐만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 상태 이상 소용돌이 이런 것들 얼리고 이런 거에서 그 고강이 비쿨일 때는 바로바로 그냥 끔살내기 때문에 그게 짜증나가지고 그냥 살기 위해서 가볼게요. 이게 자코로 봐봐. 자코로 제가 만든 스키틀이고요. 그러니까 작살을 이용해가지고 작살도 물리고 작살이 또 땡겨올 때마다 그 이속 감소가 있어가지고 가친자 효과 발동되고요. 그래가지고 딜이 잘 나와요. 그리고 또 기어 잘 봐요. 한번 돌진하고 땡겨오고 또 돌진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핑이 좀 구려가지고 여기가 아시아섭 때문에 아마 좀 화려한 컨트롤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보스 때문에 아마 고단 클리어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돌진하고 땡겨오고. 땡겨올 땐 무조건 돌진 한번 쓰고 작살 두번 정도 써야 해요. 안 그러면 파산 효과 발동 안 돼가지고 땡겨오다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핑이 심하지? 그래서 빠지고 작살로. 아이고, 왜안 나와? 왜안 나와? 얘도 왜안 오지? 진짜? 작살이 리치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몹을 땡겨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몹을 뗄 거, 데려, 데리고 다니는? 아이고, 근데 이게 그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라 가지고 자꾸 그 미스클릭이 자주 일어나. 어느 정도 모이면 또 돌진으로 박아가지고 빨리 잡아주고. 근데 지금 오늘 좀 핑이 좀 많이 구리네. 반응 속도가 상당히 안 나오네. 300 나오네 지금. 태섭이다 보니까 외국 북미 서버가 베이스다 보니까. 렉이 좀 심하네. 핑이 지금 300, 400이라가지고 좀 답답해 보여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당히 답답하네. 작살도 물리라가지고요. 작살이 광분 중첩되고 이러면요 한 1억씩 터져요. 저도 놀랐어요. 작살 데미지가 그래 잘 나올 줄. 작살 데미지 자체가 뭐지? 아, 던질 때부터 아예 그게 발동돼가지고 가친자가 발동돼가지고 이속 감소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떨 때잘 나올 때뭐 1억씩 터지더라고. 이거는 제가 예전 제가 디아블로 3 확장팩 태섭 때부터 좀 즐겨 쓰던 스킬이었는데. 거의 사장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몹을 드리블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블이 안 되면 내가 있는 곳으로 몹을 모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발구르기 써보다가 발구르기가 사정거리가 그래 생각보다 넓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킬로 지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손맛이 있어요. 확실히 근데 그 어차피 맵 밀집도를 노리고 가야 하는 이제. 아예 자연스럽게 몹이 많은 아까 같은 뭐 액트 포맵 같은 아니면 뭐 대성당 같은
그런 맵이라면 사실 발구르기가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이거에 좀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하나? 스타일리시하고 손맛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아니 자연스럽게 몹들이 미친 듯이 몰려 있으니까 그런 맵 노리고 가겠다고 하면 발구르기가 좋아요. 사실. 오, 이거 조심해야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벽생성 조심해야 하고. 야, 라이클 퍼지, 도타 2, 프로. 아, 이건 못 깨요. 얘못 깨요. 얘못 깨요. 원킬 나가지고 힘들어요, 사실. 5천씩 터지죠? 이게 문제예요. 고가 없을 때는 그냥 원킬이야. 이게 고질적인 야만의 문제? 바바 프로블럼. 근데 작살 데미지 5천씩 터져. 얘는 근접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광부는 못 쓰는 거야. 오, 이거 왼쪽이야. 이제 몹들이 가끔씩 그 뭐지? 다안 사라지고 남에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얘는 계속 끌어당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 몹들 남아있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 이제 대상 몹이 없다.
어? 뭐야? 어? 고맙게. 아직 그좀안 사라지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고맙게 씨. 마이 팬다. 쪼리 이제 다 사라져야 정상인데 가끔씩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고맙게 딜좀 많이 넣었네. 저기 개꿀이네 진짜. 잘안 죽으니까 쟤들은. 돌진을 모를까? 이렇게 클리어하게. 근데 정예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는. 데미지 is too lower, maybe. Wanna see? But it's not good. 뭐지, 레코르에 보시면 오셋 효과 이게 3000%인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지금 장비가 중통제거든요. 중통제가 섞어가지고 거의 뭐 2880%니까 똑같거든요. 3000% 거의 3000%급이 6000%급이니까 한 1억씩 터지더라니까. 1억씩 도트 데미지가 1억씩인데 뭐딴 거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보스 잡을 때는 1억씩 깎는 것도 확실히 도움 돼가지고 처음에 레코르 풀셋을 5세까지는 안 썼거든요 저도. 근데 진짜 뭐지, 광분으로 보스를 팬다는 개념은 사실 6단 7단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 광분으로 때릴 그게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중통제 통해가지고, 중통제랑 레코르 풀셋 통해가지고 초당 1억씩 데미지 이제 터뜨려 보려고. 그래가지고 원래 레오릭 뚜껑 끼고 있다 5세 효과까진 빼고 4세까지만 쓰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